한국의 환경실천연합회가 국제총괄본부를 뉴욕에 개설하고 글로벌 환경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입니다. 뉴욕의 중심지인 맨하튼 코리안타운에 국제총괄본부를 설립한 한국의 환경실천연합회가 뉴욕 한인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설립된 환실련은 유엔의 비정부기구로서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대만, 태국, 호주, 베트남 등 26개국에 230여 개의 본부 및 지회를 두고 국제적인 환경실천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입니다. 이번에 개설된 뉴욕 국제본부는 26개 해외본부 및 지회활동의 구심적 역할은 물론 유엔과 미국 내 주요 환경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환실련의 글로벌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목적하에 설립됐습니다. 뉴욕 또 정부에서 우리가 또 허가를 받고 설립한 바 향후 이제 활동 사항이 주로 이제 한인들 위주로부터 우리가 한국 내에서 정말 환경 활동 사항들이 잘 전개되었던 사항, 우리 또 국민성이 또 같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전개를 할 것입니다. 한편 환실련 뉴욕 본부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제10회 국제지구사랑 작품 공모전을 실시와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만든 실행 제안서를 유엔과 산하기관,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서 향후 오염된 지구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환경실천교육에 정말 그런 사상과 계몽을 구축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봅니다. 환실련은 지난 2009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 지위를 가진 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핵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에너지 확산 방지에만 주력한 나머지 이번 일본 원전 사고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실련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환경 캠페인 및 홍보교육을 활동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진행하고 미주 또는 뉴욕, 뉴저지 한인과 현지인들이 참여를 유도해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올 6월까지는 웹사이트 등 조직 정비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한국에서처럼 회원제를 운영해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MK 뉴스 황영상입니다.